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속 한동훈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께서 피의자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민주당 의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만 무려 5가지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